오늘 이슈는 소년범, 쓰레기, 준공영재입니다. 피가 흥건하게 물든 패딩, 살려달라 애원해도 멈추지 않았던 폭행,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가해자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장기, 단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 19세 미만 소년범들은 성인과 달리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형을 선고하고 단기형을 마친 뒤 심사를 거쳐서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어린 가해자들이 출소해도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에 씁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요. CCTV 없는 것으로만 끌고 다니고 옷을 불태워 증거 인멸하고 중학생들이 저지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했던 범죄. 인간이 아니야. 악마들이야. 같이 우리 집에 밥 먹고 뭐 우리 집에 자고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3년 받고 5년 있다가 나오면 떡감치 달 거야. 태민국이 왜 그러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숙한 곳,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Depth 109.28 meters at bottom. 미국인 탐험가가 1928m 지점까지 잠수하는데 성공했어요. 잠수 전 카메라에 잡힌 희귀한 해양 생물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But as I continued going along the bottom, cruising around, I did see what appeared to be one or two particles of man-made matter. It's not a big garbage collection pool, although it seems to be treated as such. 해구의 바닥에 도달하면서 비닐봉지나 사탕 포장지 같은 것도 봤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심각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라니. 우리 맑고 푸른 바다 지켜주자고요. 어제 예고됐던 출근길 버스 대란, 극적인 타결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버스 파업의 해법 중 하나가 준공영제 확대인데요. 이 준공영제가 뭐냐면요. 버스 운행은 민간 기업이 재정 지원과 운행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버스 회사가 재정 부담에서 벗어난 만큼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확대돼요. 승객이 적게 이용하는 노선도 유지되고 기사님들의 복지와 처우도 개선되죠. 지금은 일부 광역자치단체 시내버스만 도입됐지만 앞으로 광역지 스킨버스와 일반 광역버스까지 추진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기존 준공영제 운영 방식으로는 대정 낭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액이 2016년 2,771억 원에서 지난해 5,402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통복지가 향상되는 만큼 지자체 재정지원도 더 늘어날 텐데 그걸 충당하는 건 결국 세금이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점을 보완한 더욱 면밀한 설계를 약속했습니다. 기사님들의 근로 환경 개선은 곧 승객의 안전과도 이어지니까요. 편리하고 안전하게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솜 선배가 아파서 결국엔 제가 왔어요. 선배 아프지 말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